뿌린 대로 거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며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 흔히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고들 여긴다. 선이 고통받는 동안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의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전 우주를 통틀어 모든 일에는 완벽한 정의가 존재한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모든 죄는 처벌받고 모든 선은 보상을 받는다. 모든 행동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즉 내적 반응과 외적 반응을 가져온다. 내적 반응은 사람이 기질에 따른 것이며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외적 반응은 외부 세계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외적 반응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미덕에 대한 진정한 보상과 악에 대한 처벌은 우리 안에 숨어 있다. 내적인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부 혹은 파산, 칭찬 혹은 비난 같은 외적인 반응은 그 다음으로 나타난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풍요로워진다. 식욕을 억제할 때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신이 자유로워질까? 아니다.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이 괴로움이 정화되고 나의 붕괴한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잘못을 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누군가를 속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방하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움츠러든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자신을 부유하게 한다. 싸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도의 방식이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적되어 당신의 성품을 형성한다. 영혼의 경제학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인격이 성장하는 보상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잘못을 하는 순간 인격이 타락하는 단죄를 당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도덕률이 기초이다. 이 원리는 사회에까지 확장된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린다.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을 끌어모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신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로 천국에 오르거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당신의 삶은 마음에 따라 만들어진다. 당신의 모습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쟁기가 황소를 따라가듯 고통은 악한 생각을 따라간다. 그림자가 붙어서 떠나지 않듯 기쁨은 순수한 생각을 따라간다. 신은 내 안에 있다. 최고의 계시는 영혼이 신성함이다. 누구의 명령으로 마음이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는가? 누가 혀를 말하도록 하는가? 눈에게 색깔을 만들게 하고 귀에게 듣도록 하는 눈부신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 참 나가 바로 귀의 귀이고 눈이 눈이며 마음이 마음이고 말이 말이다. 감각과 마음으로 이뤄진 잘못된 정체성을 버리고
진정한 참나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신성해진다. 필멸이 자신보다 더 높고 더 높은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진실을 말하며 당신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몸을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영혼은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것이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 일치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영혼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의 존재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며 지금 여기서 영혼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영혼을 잃는다면 온 세상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예수는 인류의 진정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이었다. 영혼이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그는 영혼의 신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영혼과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영혼이 깊이에 두었다. 예수는 신의 왕국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곧 영혼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았던 이래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의 핵심, 즉 영혼의 신성함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신이 유일한 현현으로 숭배한다. 하지만 예수가 가르쳤듯이 신성한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아무도 편애하지 않는다. 예수는 신과 인류를 이어주는 중재자이며 그가 짚어주는 진리를 우리는 실행에 옮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심판하지 않아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예수의 말과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영혼을 깨닫게 해주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영감을 준다면 예수는 당신이 스스로 구원하도록 도움으로써 당신을 구원한 것이다. 예수가 나는 전부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나는 나 자신과 모든 것을 동일시한다 라는 의미이다. 토마스 복음서에서 예수는 막대기를 쪼개보아라.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돌을 들어보아라. 그곳에 내가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물리적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로 누구인지 또 당신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물론 그는 천국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도 말한다. 누가 천국에 있는가? 신이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당신 안에 있다. 신은 오랜 과거에 저 먼 땅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말을 건다. 영혼은 어떤 관습이나 제도, 책과는 별개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본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간접적인 통찰력이 보고이다. 종교는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성한 영혼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종교로 대신하게 되면 오히려 해롭다. 신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와 시대를 초월한 신비주의자들이 공통된 메시지이다. 자신이 밖에서 신을 찾는 한 결코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신이 있으며 신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느껴라. 영혼의 사랑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힘도 경계가 없다. 내가 원하는 일과 삶. 마음의 상속인으로서 당신은 부유하게 태어났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다. 우리는 자신의 행운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무슨 일을 하세요?이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일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며 동시에 생산자이어야만 한다. 돈을 내는 것도 좋지만 공공재산에 무언가 기여하면 더 좋다. 자신이 천재성을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에 가치를 추가했다면 그 보답으로 타당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마음을 자연에 적용하면 부유함이 온다. 첫 번째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여 생각은 일에서 항상 필수적인 측면이었다. 더 좋은 디자인이나 더 똑똑한 시스템은 몇 시간의 육체적 노동만큼 가치가 있다. 마음은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자원을 옮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이 모든 경제의 기초이다. 농부가 사과를 따서 시장에 가져가면 사과는 과수원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커진다. 기업가는 수천 명의 사람을 조직하고 그들의 노동을 이끌어냄으로써 부자가 된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돈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부유함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마음속에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노동을 활용할 수 있다. 살아있든 이미 세상을 떠났든 이들이 음악, 미술, 과학,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땀 흘려 얻은 결실을 우리는 즐길 수 있다. 마음이 상속인으로서 당신은 부유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마음을 활용함으로써 당신은 더 부유해진다. 거래를 하는 자는 재산을 가진 자고 소명을 가진 자는 이익과 명예의 사무실을 가진 자다. 부유함은 정신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가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농부는 돈을 꽉 쥐고 있다. 얼마나 많은 땀과 흙, 햇빛과 비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는 문화와 미덕에 따라 상승한다. 좋은 일은 그 자체가 보상이고 우수함은 스스로를 대변한다. 자신이 가진 천재성의 열매를 사용하는 한 당신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된다. 천재성의 영역 밖에서 세월을 보내며 일하다 보면 돈뿐 아니라 시간도 낭비하게 된다. 돈을 벌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혹은 비유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소명과 인생의 방향에 따르는 것이라면 어떤 직업도 하찮지 않다. 반대로 소명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어떤 직업도 위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신이 일을 즐길 때 더 큰 힘이 생긴다. 자신만의 재능과 성향을 따르면 힘과 행복을 얻을 나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으면서도 안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부서지지 않는 고리가 가장 작은 노력들을 연결하여 가장 큰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또 그들은 다음 격언들의 가르침을 지킨다. 뿌린 대로 거둔다. 주는 만큼 받는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행운을 직접 만든다. 성공과 짝을 이루는 것은 긍정성인데 이것은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다. 세상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리더에게 항상 자리를 내어준다. 힘은 집중함으로써 더욱 커진다. 뉴턴은 어떻게 여러 발견에 성공했는지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제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이 영역에 머물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여 노력을 기울여라. 집중 범위를 좁게 했을 때 얻는 보상은 힘의 확장이다. 한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의 일은 이전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계속 쌓아 올리는 행위이다. 좋은 시기에나 나쁜 시기에나 횡재했을 때나 재난이 닥쳤을 때나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힘든 시간을 벌충하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시도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의 작업대는 어디든 당신을 따라갈 것이고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마음은 지금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 돌파구를 찾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결과물을 얻을 것이다.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아라. 그리고 최고의 해결책은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이다. 지금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떤 면에서 나의 불행은 행운이었다. 그 모든 것이 거칠고 힘든 길을 헤쳐나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영혼이 이끄는 삶. 과학적 발견은 만물이 존재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살도록 이끈 우주의 무한한 법칙에 새로운 빛을 비춘다. 시간과 공간의 법칙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 법칙을 머릿속에 넣고 다닌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든 이 법칙과 관련이 있다. 우주는 무엇인가? 바로 우주 공간이다. 우주 공간 안에서 응고된 물질이 성운이 되었고 성운에서 수백만 개의 은하계가 탄생했다. 은하계의 한 성자 안에 태양이 있고 우리 작은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나왔다. 눈과 의식, 귀와 호흡을 가진 생명 그 자체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자녀들이고 지구는 우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는 경이로운 공통점이 있다. 물리적 세계는 이원성이 영역이다. 북쪽과 남쪽, 뜨거움과 차가움, 어둠과 밝음, 강함과 약함,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이 각각의 성질은
반대의 것에 기대고 있다.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태풍과 고요, 밀물과 썰물이 번갈아 오는 우리 삶이 바다 저 밑에는 순수한 존재의 불가해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에는 한계가 없고 균형을 잡아주는 축도 없다. 영혼은 모든 범주를 초월하고 모든 반대의 것을 집어삼킨다. 영혼은 단순히 그렇다. 자연의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원천에서 나온다. 독립된 존재가 수없이 많은 물리적 세계에서 불균등은 필연적이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불균등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바다 안에 녹아버린다.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사라진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우주의 의식은 언제나 홀로 존재한다. 자신 안에서 비춰진 그 의식이 창조로 나타난다. 우주의 광대함 때문에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느껴지는가?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평범한 자연의 일부를 찾아낸다. 우주의 각 부분 안에는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 당신을 포함한 자연 속의 모든 존재는 자연의 모든 힘을 지닌다. 당신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포함된 가족에 속해 있다.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첫 번째 세포에서 진화했으며 조직과 성장을 만드는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같은 생명력에 의해 생기를 얻는다. 우주를 존재하게 한 것과 같은 힘이 모든 입자 안에 담겨 있다. 즉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름, 나이, 가족, 국적, 종교, 성격, 직업,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이 복합제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진짜로 누구인가? 자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제한된 자신, 다른 하나는 무한한 자신이다. 자신을 특정한 속성이 있고 성취를 이룬 육체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물리적인 몸 안에 영혼이 구현된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무한한 자신, 즉 온전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가끔씩만 생각한다. 이 사실은 놀라울 수 있는데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 옷, 돈, 소유물, 지위 등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한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주로 제한적인 자신을 인식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끊임없이 변하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상태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육체가 아니다. 당신이 정신도 아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영혼이 진짜 당신이다. 당신의 정체성을 이 무한한 자신이 중심에 놓으면 당신은 오래가는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의 폭풍을 바라보면
그것에 휩쓸리거나 제압되지 않는다. 당신의 특성과 능력은 당신이 지닌 것이며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 당신은 잠재력이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이끄는 삶이다.